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청마해가 도래했습니다. 저는요 말띠해를 보내면서 참 좋은 일들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어떤 행운이 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2014년 2월에 표준 노트북에 첫 장을 장식할 제품은 바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S410-59388-381입니다. 4세대 i5 4260P에 14인치 와이드 LCD를 장착한 이 제품은 60만원 초반대에서 판매되고 있죠. 단아와 상품 정보 페이지를 보시면 S410 정도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도 꽤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라데온 HD8570M GPU로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는데요. 운영체제는 미포함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딱! 적당한, 덜하거나 더한 부분 없이 딱! 적당한 스펙이 장점인 노트북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와 SSD를 혼합한 SSHD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500GB의 하드디스크 영역과 8GB의 SSD 영역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거죠. 저장 공간만 넉넉한 게 아니라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까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서프라이즈! 그리고 S410은 돌비 어드밴스드 오디오 V2를 탑재해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USB 3.0 포트, USB 2.0 포트, HDMI 포트를 지원하여 뛰어난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노트북 살 때 고민된다, 미쳐버리겠어, 어디서 살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표준 노트북 다나와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에 안녕.